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전하는 현지 분위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며칠 안에 가짜 도발을 기획하고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의 통화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이 펼쳐집니다. 냉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 남짓 통화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And further invades Ukraine, the response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will be swift. It will be united. It will be severe. 러시아가 다음 주쯤 자작극을 꾸며 침공 빌미를 만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현장에 국적을 속여 작전을 수행할 러시아 요원이 배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며 전쟁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러시아 대사관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